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최근에 유행한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등장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인물은요. 이사라라는 이름의 인물인데 이 사람은요. 주인공 송혜교 씨가 분한 주인공을 끔찍하게 괴롭히고 끔찍하게 폭력을 휘둘렸던 학폭 가해자 중 한 사람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했는데요. 이 학생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고데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지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을 때쯤이면 일부러 그 상처를 뜯어내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인물인데 자, 놀라운 것은 저 극중에 그려지는 이사라라는 인물이 한 목회자의 딸로 등장합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속에도 보시듯이 주일에는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 삶에서는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중인격적인 삶도 서슴지 않는 그런 악의 화신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송혜교가 복수를 선포하며 왔을 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믿음이 뒤틀리고 그렇게 신앙에 참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국내외 대중문화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또 다른 드라마 오징어 게임 수리남에서도요 목사가 등장해서 비겁하게 자기 생명만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 수리남에서는 아예 악의 화신 그러니까 악역 주인공이 사기꾼 목사로 그렇게 등장하기도 했죠. 자, 이런 현상들을 한 기독 언론이 이런 제목의 기사 극중 개신교인들 어쩌다 빌런, 여기서 빌런은 악당을 뜻합니다. 어쩌다 빌런이 됐나라는 기사를 통해서요. 이런 현상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반영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우리 삶과 심령에 새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14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인데요 두하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터키 지방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 일행은요 그 즉시로 약 한 14km 떨어진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성이요 제2의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축소판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 화려하고 세속적인 도시 속에서요 사도 바울 일행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음 사역을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 일행은요 그곳에서 기도하러 한 강가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찾아갔던 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강이라고 하면은 한강이나 큰 파리의 센강, 저 뉴욕의 허드슨강 등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났던 강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간지테스강 지류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냇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릅니다. 새들이 지저귀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녹음이 우거져 있는 그 시냇가에 기도하러 갔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은요 거기에 모여있는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다. 자, 여러분 여기 말했다라는 뜻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지요.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고요. 그 가운데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말, 그 복음 선포를 유심히 귀담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14절에 말하다라고 기록된 이 동사가요 미완료형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헬라 동사의 미완료형은요 경험했다가 아니고 영어처럼요 헬라 동사의 미완료형은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가리킬 때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반복되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루디아가 귀담아 들은 결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뭐 조금 소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강사 목사님보다 제 설교가 아무리 따분하고 재미없어도요 잘 귀담아 들으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자, 여러분 그 시내가에 모여있는 여인들 가운데 두하디라 출신 직물사업가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유심히 들은 결과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자신뿐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고요. 그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할 인물이 바로 여기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인물입니다. 제일 먼저요 성경은 이 루디아를 표현할 때 소개할 때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구절을 몇 번이나 만나셨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기록된 당시는 굉장한 가부장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앞에 나서는 것이 잘 허용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 뒤에 철저히 가려져 있던 이 가부장 제도 속에 살아왔던 여성들의 직업을 굳이 성경이 밝힐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특별하게 여성들의 직업을 기록했을 때는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의미 없는 구절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 여성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계획, 섭리가 담겨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여호수아서 2장에 소개되고 있는 기생 라합이 대표적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기생 할 때 이 기생은 영어로는 prostitute입니다. 몸을 파는 여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 침공 당시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이 기생 라합을 왜 굳이 그녀의 직업을 밝혔을까? 하나님의 의도는요 몸을 팔아 살 수밖에 없던 그 천한 여성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다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뜻,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직업을 밝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루디아에 대해서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소개했을 때도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을 텐데요 그럼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 여러분 루디아가 출신 지역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두하드라 지방은요 저 터키 서북쪽에 있는 한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옛적부터 직물과 염료 사업으로 유명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두하드라 출신의 염료 사업가 루디아가요 어디로 이전했죠? 빌립보 황제의 도시 제2의 로마로 이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잠깐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요 제3세계에서 저 미국에 있는 뉴욕으로 사업을 하러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그녀가 굉장히 성공을 지향했던 성공 출세 지향형의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자주색 옷감은요, 이 당시에 평범한 서민들이 입는 옷이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주색 옷은요, 저 왕족, 귀족, 최상류층들만 입을 수 있는 굉장히 값비싼 고급 옷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는요, 적어도 상류층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인물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류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공한, 이미 성공한 유능한 여성 사업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세지향형, 성공지향형, 이미 성공했을지도 모르는 상류층의 루디아라는 여성이 예수 믿고 어떤 변화, 어떠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었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주요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인데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슨 의미죠?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다 세례를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교회 나온 지 좀 오래되니까 세례 받으라고 하대. 그러니까 괜히 뭐 목사님이 자꾸 머리에다 물을 적시대. 이런 종교적인 허례허식이 아닙니다.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성경에 baptize, 침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던 세례 침례의 근본 의미는요, 물 속에 들어갑니다. 죽음을 뜻합니다. 이 죽음은 이전에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 죄악과 탐욕만을 쫓아 살던 내 모습은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새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일까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새롭게 입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는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인데요, 과거의 죄악을 쫓고 탐욕을 쫓고 세상만을 쫓았던 내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소망 삼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예식이 세례라는 예식인 겁니다. 자, 여러분 루디아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요, 그냥 종교적인 허례허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녀는요, 이전의 모습을 벗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요, 세례받은 직후 그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15절 말씀 보셨죠? 세례받은 직후 루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 일행에게 청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러 주세요 라고 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의미 없이 읽으실 때는요, 이 루디아의 요청을 그냥 뭐 별것 아닌 요청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루디아의 요청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유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 원어는 메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체류하다, 머물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요, visit,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돼도 좋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계속해서 체류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성경에 강건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 구절 역시 헬라 원어는 파라비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강력하게 요청했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ask, suggest 했던 게 아니에요. urge, beg 했다는 뜻입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러 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왜 이 루디아의 요청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루디아 남편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로 미뤄봤을 때 루디아는요, 혼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있었는데 여의고 혼자 지내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 혼자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일행이 몇 명이죠? 네 명.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갑자기 어느 날 이 남자 네 명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같이 지낸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누가 우리 가정을 방문한다 그러면 막 청소하고 집안 정리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 빌립보에 계시는 동안은 우리 집에 계속 계셔주세요 라고 루디아는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상류층 여성입니다.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루디아가요 세례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전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내다버린 겁니다. 자기 중심주의, 자기 편의주의, 내 이기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빌립보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자주색 옷감 장사로 세우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리낌 없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체류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이 요청은요 세례받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완벽하게 변한 온전한 의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사도 바울이요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청했을 때 그냥 쉽게 예 가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이랬을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시면은요 어디를 가나 자비량,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면서 그렇게 복음 사역에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면 루디아의 요청도 몇 번 사양했을 거예요. 그 결과 루디아가 뭐라고까지 간청한 줄 아세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사도 바울님,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정말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면은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청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루디아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루디아는요 예수를 믿은 즉시 머리로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삶으로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요 그 결과 그녀의 삶이 180도 바뀌는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제가 서론을요 대중문화 속에 비춰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모습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이게 저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런 저렇게 악하게, 저렇게 못되게 살을까? 교회 다녀도 안 다녀도 별 차이가 없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멀쩡히 성가대에서 찬양은 하지만 아무 거리낌이 없이 마약을 흡입하는,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탓할까요? 방송국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그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기 루디아처럼 정말로 과거와는 다른 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데도 우리의 가슴 아픈 찔림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시선,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고 계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내적 갈등은 뭘 뜻할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 믿는 재미를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와봐야 말씀도 안 들리고 지겹고 따분하고 그냥 가자고 가자고 옆에서 아내가 조르고 조르니까 몸은 나와 있지만 하나도 내가 여기 와 있는 의미도 모르고,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내적 갈등, 내적 모순입니다. 여러분, 이 내적 갈등과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갈등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으로 통과한 사람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하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 루디아가 겪은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악도 아무 거리낌 없이 지었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단위도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변한 겁니다. 제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해주세요. 아, 신기하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 참된 엑기스는요, 자기 자신의 변화로부터 기인합니다. 이전에는 세상 죄악, 세상 탐욕, 그 더러운 것들에 푹 빠져 살던 제가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감동을 심어주셔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가슴 떨리는 그런 감동이 용솟음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화수목 3일간 신년특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신년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다니엘 김 목사님이 참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맥락과 연관 지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 다니엘 김 목사님이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셨어요. 또 그래서 나부터 변화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직장과 내 공동체 사회가 그리고 내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자라는 메시지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는데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핏개 들고 방송국 가서 시위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요, 먼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가득 흘러 넘쳐서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이 땅의 변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의 변화가, 교회에 대한 변화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16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여러분,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받고 세례받은 루디아가 그 집에 유학기를 청했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편하게 뭐 안마기, 마사지 받으면서 편하게 쉬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즉시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일 처음 바울 일행이 접하게 된 사건이 16절 이하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 아닙니까? 왜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귀신이 이렇게 외쳤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나팔수 역할, 도움을 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외쳤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 단어가 Theos입니다. 이 Theos는 물론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유일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 여인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헬라 문화에 푹 젖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Theos라는 이 용어는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러 잡신들, 그리스 신화 속 여러 신들 가운데 제일 큰 신인 제우스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보세요, 사람들, 이 사람들 제우스의 종들인데요, 제우스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던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제우스는 신이 아닌데 이상한 소리 하니까 심히 괴로웠던 겁니다. 자, 18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되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드디어 결단했던 사도 바울이요, 수일간 참았습니다.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하지만 참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뒤를 돌이켜서 그 귀신을 향해서, 여인을 향해서 선포기도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떠나라 했더니 그 즉시로 여인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는요, 종종 이렇게 좀 정신병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인들이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족들조차 그 사람을 멀리하고 격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타까운 귀신 들린 여인을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낫게 해줬어요. 귀신이 떠나가게 해줬어요. 그러면 박수 칠 일 아닙니까? 이야, 감사하다. 이야, 신기하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던 고용주들, 복수형으로 기록됐습니다. 그 주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법정에 고소한 거예요. 집정관이 때려다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때립니다. 시비 때리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 사건이 이 뒤로부터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귀신을 물리쳐 줬는데 박수나 칭찬은 영광이 아닌 매질과 옥살이가 여러분 그 결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뜻밖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여인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었던 주인들의 고소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인의 주인은 한 명이 아닙니다. 플러럴, 복수형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녀가 점을 쳤거든요. 신통하게 점을 잘 봤으니까 이익이 났겠죠.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점으로 받은 돈으로 자기 이윤, 자기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사실에 분개한 주인들이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 집정관 앞에 고소를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과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인격체 사람으로 봤을까요? 아닙니다. 그 주인들에게 이 여인은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동물원에 재주 넘는 곰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이 다른 인격체를 수단 삼고 노예 삼고 짐승 취급하는 인격의 말살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돈이 세상 최고의 가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타깝고 불쌍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물리쳐줬으면 오히려 박수치고 환영해주고 그 여인을 돌봐야 마땅할 그 주인들이 왜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뒀다고요? 돈, 수익,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에 분개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소하고 오게 가뒀던 거예요.
돈이 그 사람들의 세상 최고의 목적이었고 유일한 신이었기 때문에 인격이 인격을 말살하는 이런 비인격적인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볍게 넘겨짚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용주들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배는 채우고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잘 살았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 고용주들은 짐승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노예,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 주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낱 비인격적인 짐승에 불과할 겁니다. 또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 그리고 진리의 그 가치를 두지 않고 물질, 돈의 삶의 온전한 가치에 집중하면은요 이런 비인격적인 삶이, 비인격적인 모습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갑질, 유산을 두고 다투는 그 가족 간의 불화, 왜일까요? 돈이 최고인 거예요. 형제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소중한 게 아니고 돈이 최고로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비인격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가까운 부평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한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그 주인을 잔혹하게 찔러 살해하고 공교롭게도 또 도망쳐 온 곳이 우리 부천이네요. 부천에서 잡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훔친 돈이 2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2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 왜 그럴까요? 돈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내 삶의 목적은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결단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돈은요 우리 삶의 목적도 주인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물질의 능력자는요 돈을,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어떻게 잘 지배하고 통제하느냐, 정말 그 악의 영이 둘러씌워진 물질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게 쓸 수 있느냐, 어떻게 지배하고 통제하느냐, 그런 사람이 참된 진정한 물질의 능력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비인격적인 고용주들로 인해서 옥에까지 갇히게 된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일간을 참았던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며칠을 했다라고, 그래서 수일간 참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 바로 쫓았어야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았을까요? 예, 사도 바울은요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몰아내면 어떤 결과, 어떤 충돌이 일어날지를 다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용주들은 물질의 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구해주면, 귀신을 쫓아내주면 그 고용주들로부터 나는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저 루스라에서처럼 돌 맞고 매 맞고 옥에 갇히게 될 것을 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참아보려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드디어 결단이 생겼던 거예요. 내가 편하게 살려고 이곳 빌립보에 온 게 아니지. 하나님의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이곳에 왔지. 그러면 하나님이 저 여인도 가련하게 불쌍하게 보시고 저 여인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비록 내가 핍박받고 내가 매질당하고 옥에 갇힐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이 복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할 텐데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제 앞에 또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힘과 용기를 덧입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도 바울은요 지금도 기독교 역사를 바로 세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운 위대한 하늘나라 사도로 지금 우리에게 존경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지진과 기근, 전쟁과 폐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멀리 있지만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2만 명이 넘게 죽었답니다.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는지 모릅니다. 만약 나에게 저런 일이 닥쳤으면 어떨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 땅에 있는 지진 피해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라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주정헌금은요 전부 다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터키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구호 헌금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요? 숨을까요? 피해야 할까요? 적당히 섞여 살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나약한 모습 때문에, 적당히 섞여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교회에서는 장로고 목사고 집사지만 세상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 사실을 싹 숨기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더 악랄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신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이만큼이라도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터키 땅으로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끝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일주일을 살아갈 텐데 내 가정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구나, 그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서 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결단,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과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